정면 돌파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년 연장안 합의 주 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 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의상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과 공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징후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의 손을 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와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